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건더기가 많았는데 참 안쓰럽고 애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예. 일단 신범철 차관이 회수 문제 때문에 예, 대통령 저 뭐 전화한 것이다. 그래도 대통령하고 왜 통화했냐 했을 때 그 저기 임성근이 봐주라는 얘기 들은 거 아니냐 이게 장경태 의원이 몰아붙이니까 아 그건 아니고 그 회수 때문에 몇 가지 하여튼 본인들이 몰려서 나온 코믹한 장면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것도 있었잖아요. 임성근 저 증인한테 왜 그렇게 사람 저 다 나서가지고 장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냐 지금 줄줄이.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이때였어. 사실 그 의미를 따져보면. 야. 아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보호했다고 하십니까? 뭐 이런 게 정답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걔들이 애들 다 부르는 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자기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예예예. 예, 예. 게다가 이제 그 거듭된 거짓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굳이 소리를 듣지 않더라도 네. 거기 앉아 있는 박정은 대령의 표정 및 자세와 예. 그다음에 임성근, 이종섭, 무슨 임기훈, 네. 또 박진희, 예. 이시원 예. 이런 자들의 그 얼굴 표정만 봐도 아 임성근은 정말 공포에 쩔어 있는 게. 예. 제가 대충 봐도 알겠어요. 그냥 이러고 있으면 이러고 있고 계속 예, 내다보고 막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예. 불안해서 어떻게 못 견디잖아요. 예, 예. 심지어 그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카톡으로 주고받은 걸 보여주면서 언제 알았냐고 하는데도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예. 그런 군인의 면모를 보인 것이고 예. 다른 한편으로 또 제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어찌 보면 쩔쩔매고 당황해하는 그 군인들의 태도와 네. 검사 출신 이시원의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십니다. 아 이시원이는 뭐 답변 안 하겠다. 또 뻔뻔하잖아요. 다 써가지고 예. 여태 검사 출신들이 보인 행태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김우. 예. 예. 한동훈, 네. 윤석열. 예.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확인할 적에 그 뻗대고 내가 왜 너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 예. 뭐 이런 태도? 태도가 예. 어쩜 그렇게 일관될까? 아... 그러면 그게 애초에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렇죠. 예.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시원이라는 친구를 그 어릴 때부터 봐서 알기 때문에 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조직에 들어가서 그 생활을 하고 그 조직이 원하는 모습에 맞추고 또 그 조직에서 늘 보고 듣는 게 네. 수시로 외부에다가 거짓말하고 지들 내부적으로 뭔가를 네. 이렇게 감추고 그거를 예. 보존해서 힘을 말하자면 그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한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 검찰 조직, 그 그렇죠. 부패한 검찰 조직에서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예. 살아온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들고 그러니까 다른 한편에 데자뷰가 느껴져서 좀 조금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게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참 군검찰에 있으면서 네. 뭐 장성 비리들 수사하고 네. 처리할 때가 벌써 20년 전이거든요. 아, 그래 똥 싸고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그때만 해도 네. 정치군인이라는 말이 횡행할 때입니다. 아, 네. 그때요? 지금은 정치군이라는 말이 사라졌잖아요. 숙군이 됐어요, 사실상. 네. 지금은 정치검사라는 말이 있고 예. 정치군인이라는 말이 사라졌단 예. 말입니다. 예. 근데 그때 20년 전에 이 어떤 비리를 가지고 군인들에게 물어보면 네. 그 보이는 태도, 예. 그 맥락 없는 뻔뻔함과 그냥 무조건 뻗대는 거 아~ 이게 지금 검사들이 하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습니다. 어떤 군 개혁 하듯이 예.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다니까요. 네.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됩니까? 그러면은. 군 개혁이 지금 와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하면 네. 그나마 정치군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거든요. 아, 예. 그럼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예. 그 파견 나와 있던 대령 한 사람이 예.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네. 당신도 군에서 그래도 한 20, 30년 있었는데 네가 처음 소위 중위로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지 않냐. 어떤 면에서 그랬던 것 같냐. 예. 그러니까 하나회가 일단 척결됐다는 게 뭐니 뭐니 해도 YS 형님이 예, 가장 예. 큰 저거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군 내의 어떤 그 특권을 누리던 소수 집단 이거를 이제 없앴다는 거죠. 이른바 이너서클.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검찰 특수부와 비견되는 조직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역사적 교훈으로 제가 삼자는 의미에서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하나회를 없앴다는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군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던 소위 그 장성 집단. 예.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예. 뭐 나라 돈을 지 돈인 줄 알고 막 그렇지. 쓰던 예.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네. 스스로 많이 정화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사회가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투명해지고 예, 예. 예.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 예. 그러면서 옛날에 그 군대에서 한번 그 장군 장선들이 뭐 공금 삥땅 치고 뭐 진급 가지고 장난치고 하다가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난리가 왜 났는 줄 알아요? 그랬더니 그때 하여튼 되게 시끄러웠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때 아직 저 초급 간부일 때라 나중에 네. 선배한테만 들었습니다. 그때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 터셨잖아요. 네. 터셨잖아요. 그 말씀드린 그 저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안 보이려고 변기 위에 올라갔다가 빨리 나오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최강욱 아니 군 검사님. 최강욱가요? 저는 그래도 화장실 바깥에 있었고 네. 우리 수사관 중사분이 가가지고 네. 나오라고 도망가 숨어 있는 사람은 준장이고. 아 그것도 심지어 또 저기 이 저 페이퍼를 꾸겨가지고 먹으려고 했잖아요. 예. 목구멍에 넘기려고. 아 그래요 정말. 그래서 또 나 그러니까 작은 어떤 그 네. 보람 같은 걸 느끼기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도 이게 좋은 영향을 미쳤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누가... 이 검사 비리에 대해서도 예예예 예, 예. 똑같은 식의 예. 이게 한번 이루어져야죠. 누군가가 좀 나서서 이 숙검 예. 숙군이 있었는데 숙검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뭐 모든 걸 걸고 예. 그 동안에 우리가 군부독재 또 저기 군사정권 하나회 이런 말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네. 검찰 독재, 검찰 쿠데타 뭐 이런 예.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예. 그게 무슨 그게 그렇게 어울리는 말이 아니잖아. 뭐 네. 법 배운 사람들이 무슨 독재를 하겠어? 내지는 무슨 그 총칼로 저기 하는 애들이 아니고 얘네들은 고시 붙은 애들인데 뭐 그러겠어? 네. 그다음에 뭐 쿠데타는 군대가 하는 거지 무슨 검사가 쿠데타를 해?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는데 네. 제가 이 윤석열 정부의 최대 역사적 공로라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 이 사람들이 온 몸으로 다 입증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예. 이제는 누구도 이 문제의 본질이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상황이 됐다. 하나의 상징인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구속됐듯이 네네. 윤석열이를 구속시키면은 네. 저는 이 검찰 개혁의 결정적인 계기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예. 지금 보니까 윤석열이도 이번 과정을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기와 뭐 어떤 이유로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임성근이를 내 가까운 임성근이를 뭐 이렇게 처벌하려고 그래? 어떤 새끼야? 뭐 이러다가 그 일을 그냥 저기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막 마구잡이로 그냥 그렇죠. 검찰총장한테 하던 식으로. 예. 네. 그래서 네.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만들고 죄 있는 사람을 없게 만들었던 그 스킬로 대통령직을 네. 수행하다가 이 사달이 난 것이고. 그렇죠. 이게 지금 헤어나올 길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예.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